소아원 게임 신작이 또 나왔어? 근데 이거 끝 아니었나? 뭐지? 근데 재밌다. 소드아트 온라인 게임의 신작이 또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온라인입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최대 20인을 지원하는 대규모 온라인 게임으로 등장하였고 현재 베타를 진행 중인데요. 이거 의외로 정말 재밌습니다. 이전 페이탈블릿 개발사 딤프스가 맡은 이 게임은 마치 몬스터 헌터나 그랑블러 판타지 리링크가 생각날 법한 엄청난 규모의 20인 보스 레이드와 더불어 전작보다 발전한 그래픽 퀄리티, 다채로운 액션과 전투 스킬 등이 특징인 타이틀입니다. 저도 라스트 리콜렉션이나 엘리시제이션 리코리스 등 다양한 소아온 게임들을 만나고 즐겨왔지만 뭔가 투박한 전투와 아쉬운 퀄리티, 난해한 UI 등으로 좋은 타이틀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좋아했던 게 페이탈 블릿 정도였거든요. 근데 20인 지원을 하는 이 온라인 멀티 게임인 프랙처드 데이드림은 의외인 결과물입니다. 나름 소드아트 온라인의 소재 및 컨셉과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고 다양한 클래스로 이뤄진 총 20명의 실제 유저들과 같이 보스를 잡는 그 순간이 정말 재밌기 때문이죠. 감정 표현도 할 수 있고 나이스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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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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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다요! 마지막에는 보상도 따라옵니다. 쏠쏠한 게임 플레이 루프도 더합니다. 일단 이 게임의 전제나 스토리는 좀 스킵하겠습니다. 아직 게임이 정식 출시 단계도 이뤄지지 않았기에 게임 플레이 부분만 간단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게임 플레이는 기본적으로 캐릭터를 간단하게 성장시켜 마지막엔 보스전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RPG 역학이 따르고 있고요. 각 레벨은 매우 선형적이지만 그렇다고 개방적이진 않아요. 오픈 레벨을 다룰 것이라 좀 예상했지만 그것과도 거리가 멀어요. 당신은 총 4명의 플레이어로 구성된 파티로 1000레벨을 클리어하고 그 다음 5개 파티와 연합해 보스를 무찌르러 이동하게 됩니다. 처음엔 간단한 목표들을 제한된 시간 내 클리어하는 것으로 다뤄집니다. 레벨을 이동하다 보면 적들을 만나고 이 적들을 처리하면 곧바로 캐릭터를 레벨업 시켜 공격력과 최대 체력을 향상시킵니다. 중간마다 탐색 스팟도 마련되었어요. 보물 상자를 열어서 다양한 특전들을 획득할 수 있죠. 파티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성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목표로 완수하면 다음 레벨에서는 총 5개의 파티와 연합해 또 목표로 완수하고 그 뒤 최종 보스를 처리하게 됩니다. 보스를 처리하면 다양한 장비와 무기 그리고 랭크업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게임 플레이 루프가 갖춰져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재밌어요. 비록 전투 속 타격감이 밋밋하다는 점만 빼면 이펙트가 전반적으로 좀 화려하고 UI도 직관적입니다. 각 캐릭터마다에는 궁극기나 각성 그리고 스킬이 있고 각성을 쓰면 캐릭터의 딜이 높아지며 궁극기는 더 많은 데미지를 적에게 줄 수 있죠. 각 클래스마다 능력도 제각각입니다. 리파 같은 경우 하늘을 날아서 곧바로 적을 향해 공격할 수 있다거나 빠른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아르고, 원거리 공격에 특화된 스나이퍼 신혼 등 각 캐릭터마다 능력이 제각각이므로 총 20인의 대규모 온라인 속 전투는 그야말로 난잡하지만 볼만한 광경이에요. 로비로 돌아오면 캐릭터 장비나 무기 등을 세팅하고 어빌리티를 수정해 다양한 실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베타 빌드라 더 많은 캐릭터 그리고 보스전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기대해 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픽 퀄리티는 여태까지 즐긴 소드아트 온라인 게임들보다 정말 좋았어요. 한층 더 발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몇몇 질감 및 애니메이션 등 볼만해요. 무엇보다도 보스전이 정말 괜찮습니다. 보스전은 몇몇 카운터를 넣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약점이 있으며 피통이 많아요. 카운터 연계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보스가 강력한 공격을 취할 때 총 5명이 카운터로 들어가고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스팟이 나오는 점입니다. 이 스팟으로 많은 인원이 들어가는 데 성공하면 반격으로 카운터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보스가 기절하거나 더 많은 딜을 얻게 되죠. 아직까지 많은 부분들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프랙처드 데이드림은 좀 예상 외였습니다. 소드아트 온라인 게임에서 여러모로 실망이 많았던 유저들은 이 타이틀을 기대해봐도 좋아 보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공을 들인 게 보여요. 예, 소드아트 온라인 게임 내에서 말이죠. 그럼 첫 번째 코볼트 로드 보스전을 마지막으로 이 후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최신 게임 후기나 소식은 게임컬러 구독 한 방이면 끝! 언제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飛び寄る。